엔, 레오, 켄, 라비, 홍빈 협 등 6명으로 구성된 뛰어난 노래 실력과 군무로 반전돌로 불리는 신인그룹 가수 빅스가 사랑나눔에 참여하겠습니다. 자선 MBC 신선대사 그룹 빅스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냥 이건 컴퓨터는 얘기에 불과하다고요. 마이크가 있어야 이게 빅스TV의 진정한 그게 되죠. 지금 빅스TV에는 마이크가 또 생명인데. 그래요. 근데 마이크 없... MC 마이크 브로큰 됐잖아요. 누가 브로큰 했죠? 마이크 없으니까 우리 다 MC네 그러면. 마이크 없으니까. 아닌데요? 말하자마자 오네. 네 이거 근데 옛날에 좀 보던 마이크예요. 옛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어쨌든 마이크가 왔으니까 이렇게 밝게 한번 진행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 한번 하죠. 옛날에 보던 것 같아요. 인사 한번 하죠. 안녕하세요. 리얼 V 빅스TV. 예. 저희 빅스TV가 드디어 이렇게 생기를 찼어요. 저희 빅스가 얼마 전에 구세군 위촉식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날씨가 추웠지만 따뜻한 현장이었습니다. 아, 우리 따뜻했어요. 또 얼마 전에 기부하셨다고 구세군. 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차가 밀리니까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도중 구세군을 만났습니다. 구세군을 만났어요? 네. 처음에 제가 카드로 딱 기부를 했는데 카드가 잘 안 되더라고요. 500원 어떻게 기부해요? 500원을 카드로? 진짜요? 저는 그래서 현금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카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쵸. 지하철을 이용하실 시 조금씩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걸로 네 센스 있게 네. 네 지하철 이용 시에 구세군을 만났을 때 저희 빅스 생각을 하시면서 그쵸. 이렇게 따뜻한 기부를 하시면 네. 가시는 길이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저 그래. 한마디만 할게요. 안 돼요. 구세군 네, 만나고 자. 아 진짜 왜요? 왜요? 그래서 처음 해보는 홍보대사인데 그게 구세군이어서 되게 그렇죠. 뜻깊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굉장히 좋아. 굉장히 걱정 안경 쓰고 왔구만. 공부 진짜 잘 커피 CF를 찍어도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오랜만에 구세군 위촉식을 다녀왔고 저희가 홍보대사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한번 발언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개념 저희가 네 개념들이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에 부합하는 저희들이 개념 있는 빅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